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 즉각 제품을 회수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고지를 하는 것이 착한 기업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. 참 맛있게 먹는 세 사람. 절로 침이 넘어갈 만큼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. 이들은 먹는 방송, 이른바 먹방의 진행자들.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터넷 먹방계의 스타들입니다. 매일 밤 왕주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는 권지현 씨. 목이 좀 맺는데 콜라 한 잔만 하자. 마치 원맨 쇼를 보는 것 같죠. 하지만 지금 지현 씨는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온라인 대화를 나누며 먹방 중입니다. 피자 먹고 치킨 얘기하지만 음식을 하는 얘기가 아니야. 먹방을 진행한 지 3년, 고정 시청자만 20만 명이 넘는 지현 씨는 연예인 부럽지 않은 스타가 됐습니다. 그녀는 왜 먹방을 시작했을까? 배고파서 제가 밥을 한번 먹었는데 네. 치킨을 시켜 먹었던 게 아우 너무 잘 먹으니까 너 이걸로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겠냐. 아. 그래서 혼자라니까 밥을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먹고 하니까 네, 되게 외롭지 않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먹방은 이제 권지현 씨 아니 먹방 진행자 왕주의 네. 가장 중요한 일과이자 직업이 됐습니다. 몸무게를 좀 안 빼려고 하고 있고요. 팬들을 위해 네. 이게 보기 좋대요. 이게 아무래도 먹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막 팬들이 다 떠나려고 대리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음식 예절이 비교적 엄격했던 한국 사회에서 남이 먹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먹방은 여전히 충격적인 문화입니다. 토요일 오후 고객 미팅이 길어져 김주환 씨는 또 때를 놓쳤습니다. 외근이 많은 직업이라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김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. 스마트폰 안에 먹방 친구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. 태민 씨는 혼자 밥 먹을 때 좀 심심할 때 제가 맨날 찾아보는 거라서 맨날 보는 것 같아요. 주한 씨는 심심함을 달랠 목적으로 시작한 먹방 보기가 이제는 중독의 단계라고 고백합니다. 매일매일 멘트가 좀 바뀌고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벤트나 그런 같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기대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. 남들 앞에서 그걸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요즘 세대한테는 음식이 희귀하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긴 해야 되고 그것도 그걸 맛있게 먹으면 더 좋고 하니까 그 자기 주변의 자원을 좀 더 즐겁게 활용하는 법을 찾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나 홀로 세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걸 넘어서 먹방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새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밤 10시 어김없이 장을 보러 온 지환 씨의 손엔 장바구니 말고도 소형 캠코더가 들려 있습니다. 이 마트 왜 이래? 여러분들 가시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원래 기계로 다 뽑아놓잖아요. 뽑아놨다가 막 이런 거 썰어주는데 아무래도 단골을 하면은 이렇게 즉석에서 썰어줘요 이렇게. 그가 도착한 곳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겸 집. 생략!
생략. 자, 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. 2013년 6월 27일 매일 밤 10시에 장보고 요리하고 먹방 요령 비룡. 세트 역할을 하는 주방 이곳저곳에 군대에서나 쓰는 소품을 걸고 복장도 군인스럽게 차려입은 지환 씨는 취사병 출신의 먹방 진행자입니다.